그 마찬가지로 이기평이도 어떻게 했어요? 복음 전하는 일에 아주 고통을 다 당했어. 배가 부족하고 배가 고파갖고 막 굶주리기도 하고 풍랑을 누리기도 하고 그러면서 그 다음에 가진 고난을 다 받았었어요. 이제 시대에 또 고난도 받았고, 그죠? 근데 우리가 현재 시대에서 우리가 할 거는 뭔가? 밥만 먹고 잠만 자는 게 아니라 이렇게 예배될 수 있는 거 감사하고, 그죠?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만 천국 가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그래서 항상 기뻐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러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 그러니까 거듭나야지만 가는 거예요. 이곳에 와서도 거듭나지 않았으면 천국 못 가. 아주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 모든 국민 집에는 찬성만 부를 수 있고, 뭐예요? 기도할 수 있고, 천군 천사들이 같이 우리가 찬양할 수 있는 곳이에요. 이런 특권을 나에게 주셨어요. 이걸 내가 뺏기면 안 돼요. 그래서 우는 사자 같이 마귀가 삼킬자를 두루 찾는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야? 이겨지대. 내 힘으로는 못 이겨. 누구를 의지해지대? 예수님. 그러면 늘 찬송만 부르세요. 예수님 십자가 보혈피를 찾으면 마귀가 도망가요. 그러니까 막 아플 때나 막 괴로울 때는 막 뭐 범인술이 생길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는 자꾸 찬송을 부르세요. 뭘 부르냐? 예수 십자가 예수님이로서 그대는 십자가 내 마음에 십자가 받아 천국하는 거예요. 그죠? 내가 죽을 때가 아주 중요한 거예요. 천국에 가기 전에 마귀가 내가 죽으라는 거 뭐가 보여요? 천사가 보이고 또 뭐가 보여요? 마귀가 보이는 거예요. 마귀가. 그럼 내가 믿음으로 살지 못한 사람은 마귀가 나를 끌고 어디로 가요? 지옥으로 끌고 가요. 그러면 믿음으로 바닥 바닥 하는 거예요. 너무 불편하고. 그러니까 여기 오신 분들도 우리가요 전도를 해야 되네. 그러니까 여기 와서 전담을 얼마나 좋겠어요? 지옥 갈 사람이 전담을 얼마나 전담받아서 천국 가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죠? 기도하세요. 기도할 거 너무 많은 거예요. 그죠? 나 위해서, 목사님 위해서, 여기 봉사하시는 분 위해서 기도하고, 월기 식구들 다 위해서 기도하고, 나라 위해서 기도 드리고, 그죠? 기도해야지 돼. 항상 기뻐하고, 주님의 뜻인데요, 뭐. 내가 주님의 뜻만 향하면 천국은 되시고요. 그죠? 천국에 가기 위해서는 노력하시길 바랍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 그랬어요. 뒤로 뒤로 어머니 뒤로. 그러니까 예수님 맞아 준비하는 건 뭐예요? 내 옷은 흰놈보다 깨끗해졌나요? 예수님 맞을 준비된 두 사람이 함께 뺏돌 갈다가 왜? 한 사람 가고 한 사람 그 중에 내가 한 사람이 되지 된단 말이오. 잠을 자다가 한 사람은 가고 한 사람은 남아. 나 잠을 자다가 뭐야? 한 사람 가야지 돼. 또 그게 뭐예요? 두 사람이 함께 맷돌 가다가 잠을 자다가 그 다음에 일을 하다가 그러다가 뭐야 한 나라 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맞이할 수 있는 영적으로 깨있어서 지혜로운 다섯 처녀가 되어야 되는데 그러려면 뭐가 돼? 내가 성령 충만해야 돼요. 그죠? 성령 충만. 성령을 알려니까 기도해야 되고 감사해야 되고 찬양해야 되고 말씀을 읽고 듣고 지켜있고 하나님 뜻을 행하는 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전도 열매 맺게 해달라세요. 열매 맺지 않고 입으로 악한 일을 하면 썩은 열매. 내 입으로 악한 열매 맺으면 안 돼요. 식구들에서 기도 드리고 식구들이 오면은 신앙적으로 말을 도와주는 말은 누가 왔죠? 그러면 신앙적인 말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이 뭐하는 날이? 투표하는 날인데 트럼프 식구들 중에서도 오신 분 있으면 트럼프 찍어줘라. 그죠? 기독교인을 찍어줘라. 동성년에 반대하는 국회의원들을 뽑아줘라. 그죠? 동성년에 반대하지 않는 사람들을 뽑아주는 마음이에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자. 그리고 오늘도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복 있는 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요한계시록 1장 3절에 보면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가 복 있다 그랬어요. 바로 복 있는 자가 누구예요? 나야 나. 그럼 나를 복 있는 자는 어떤 사람이 돼요? 성령 열매 맺어야 돼요. 성령 열매. 뭐라고?
항상 기뻐하시지만 기다려 범사에 감사하라고.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나니 천국이 내 것이라면서 심령이 가난한 자. 그렇죠? 또 악인의 길을 쫓지 않는 자가 복입니다. 오, 복입니다. 나가 복입니다야. 제일 큰 복은 뭐예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거. 천국 가는 자. 천국 가는 자가 복 있는 자 최고예요. 그건 내가 지금 복 있는 자가 돼서 이렇게 특별히 우리한테 봐주면서 예배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상달 되시는 예배 드리길 바랍니다. 아멘. 예수님이 누구예요? 예수님이 누구예요? 나의 구주. 나의 구세주. 오, 맞았어. 또 예수님이 누구예요? 예수님 누구예요? 나의 구세주. 예수님은 빛이라 그랬죠. 소금이라 그랬죠. 또 하나님의 아들. 또 뭐예요? 생명의 떡. 생명의 떡을 먹지 않은 사람들은 지옥 가는 거예요. 생명의 떡이 뭐예요? 생명의 떡이 말씀.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생명의 창고도 나무 아버지는 누구도 원동 무시니 가지들의 열매를 맺지 않으면 아낌없이 찍어서 던지리라. 내가 그리스도이네요. 그리스도 입으로 성령 열매 맺도록 하시려면 뭐해야 돼요? 전도의 열매, 기도의 열매, 아름다운 맑은 동안 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렇게 오늘 예배드리러 모일 수 있도록 우리에게 역사하신 하나님에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렇게 또 한 분이 우리를 도울 수 있도록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곳과 많은 곳에서 예배드릴 때 하나님께 상달되는 예배드리게 하시고 봉사하는 자들 또 모든 이곳 병원에 있는 자들 다 예수님 믿고 구원 받게 하시고 이곳에 와 있는 우리 모두 식구들도 다 예수님 믿고 구원 받게 도와주시옵소서. 믿음 있는 곳에 행함으로 나타나 계시고 성령 열매 맺으며 언제나 예수님을 맞이하시리라고 살다가 한 날을 꼭 가게 도와주시고 우리를 드리동으로 성군 천사를 붙여주시고 말씀을 들을 때 꿈과 같은 말씀이 되게 도와주시고 말씀을 들을 때 잊어버리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은 말씀 안에서 살도록 도와주세요. 모든 이 땅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자가 대통령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축복이 되는 자가 정치인들이 나오게 도와주세요. 한국에서도 하나님을 기쁘게 되는 대통령과 모든 백성들 다 되게 도와주세요. 예수님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왜 소리가 안 들어가니 너? 아멘.
오직 만 바라봐야 하겠습니다.
중간고사 시험 치는데 예배당에서 문집해요. 나 시험 마치고 예배당 가던 사람이에요. 그러던 내가 그 첫사랑, 예수님과 만난 그 첫사랑이 지금 그걸 못 찾겠어 정도로 다 애태졌어. 그 뜨거운 그 사랑, 주님만 바라보는 그 열심이 다 어디로 갔는지 난 몰라요. 못 찾고 있어요. 그때는 웬걸 그렇게 십자가만 쳐다봐도 그렇게 좋았는데 지금은 다 사라진 것 같아요. 그 기자가 요 근간에 제 주위에 있던 분들이 한두 번씩 가셔요. 나보다 나이가 젊으신 분도 가고요. 나 많으신 분도 가고요. 갔고요. 그럴 때, 자, 내라는 인생이 살다가 나도 갈 텐데 하면서 생각해보니까 슬퍼. 내가 저 사람이 간 것을 소식을 들을 때 내가 슬픈 것처럼 내가 가버렸다고 할 때 누군가가 또 슬퍼할 것이다. 괜한 걱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들하고 저녁을 먹으면서 하는 얘기가, 아들아, 내 주위에 사람들이 카톡에서도 사라지고 없고 전화번호도 사라지고 없고 그냥 전화 걸면은 안 받는 전화로 돼버렸어. 알고 보면 갔어. 또 소식이 가셨다는 얘기 듣고 나도 마음이 이상하네 그러면서 얘기를 한마디 했지만 아들은 무부담이요. 그러나 그 가운데 주님을 바라보는 그 마음 하나는 남아있어. 다시고 없어진 것 같아도, 냉랭한 것 같아도 주님을 바라보는 그 마음 하나는 있어. 아멘. 감사합니다.
이 소리가 아닌데 이상한 소리가 내 마음에 원치 않는 소리가 나서 불평하지 마세요. 고난의 뒤편에 있는 주님이 주신 축복 미리 보면서 감사하세요. 너무 견디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 있을지라도 주님을 일어서세요. 힘을 내세요. 낙심의 늪에서 헤매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당신에게 준 은혜가 얼마나 되는지 그걸 써봐라. 그리고 당신이 지금 고통 중에 있는 그 고통의 종류를 다 써봐라. 이것도 쓰고 저것도 쓰고 다 써보니 주님께서 내게 베푼
더 많고 더 크다는 것을 깨달았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왜 다른 사람 다 건강한데 나는 왜 이 모양이냐, 나는 왜 이렇게 생겼냐, 내가 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했냐 그러면서 낙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나에게 베푼 은혜 한번 생각해 봅시다. 내가 병들어 있기에 누군가가 나를 도와주는 분이 있고 누가 나를 보살펴 주는 분이 있으니 어떻게 보면 내 친자식인들 이렇게 나에게 해주겠냐 생각 한 번만 해도 친자식은 자기 살 길이 바빠서 헤매고 아침마다 달아나요. 그러나 여기 있는 분들은 나를 보살펴 주시니 감사하지요. 그러면서 살아가는 우리 모습은 주님께서 나와 함께하는 그 모습이 아름다움인 줄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 읽겠습니다. Please turn to the call right. Jose Fong Benjamin, please call station 1. Jose Fong Benjamin, please call station 1.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7장 21절 한절 읽겠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오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아멘. 아멘. 우리는 주님을 부르는 자들 많습니다. 주여 주여 기도할 때도 우리 주여 삼창 하고 기도합시다. 그러는 사람도 있습니다. 주여 주여 목이 터지라고 그냥 주님을 부르짖는 사람도 있습니다. 제가 산기도 한번 갔더니 그 밤에 온 산을 그냥 뒤덮은 소리가 주의 소리가 그냥 온통 이곳저곳 걸자마자 주야 하는데 아 정말 힘차게 그 목 좀 깨지지 않고 힘차게 주님을 부르짖는 그 소리 들어봤습니다. 그렇게 한다고 천국에 가는 거 아니라고 본인이 얘기했어요. 주여 주여 한다고 그렇게 목소리로 주여 주여 그렇게 한다고 천국 가는 게 아니라 이거예요. 무엇으로?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아멘. 천국에 간다고 했어요. 아멘. 그러니까 주여 주여 부르짖어도 아버지의 뜻대로 주여 주여 부르려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기도할 때에 어떻습니까? 내가 원하는 것을 기도합니까? 아버지께서 하나님께서 원하는 것을 기도합니까? 하나님께서 원하는 것. 진정이요? 진실이요? 진실이요? 예수님도 에? 예수님도 그렇게 안 했는데 그래도 아버지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를 해야지요. 예수님도 십자가에서 못 박히기를 원치 않았는데 그래서 아버지 이것은 내가 물러가게 해달라고 기도했어요. 예수님도 자기 원하는 것을 기도했어. 어떡하요. 그런데 예수님은 금방 고쳐서 아버지 내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아버지의 뜻이 십자가 지나가면 난 지겠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은 이거 아니에요. 이거 십자가 지기 싫어요. 십자가 못 받게 주기 싫어요. 어이구 아버지 아버지 이거 미안하게 해달라고 했지만 나중에 그 고쳐서 내 원대로 마시고 누구의 원대로? 아버지 원대로 하옵소서. 아멘. 아멘. 그럼 여기에 기도하는데 아버지께서 원하는 것을 기도합니까? 아니면 내가 원하는 내가 갖고 싶은 거 내가 학교에 좋은 대학 입학하기를 원해서 기도하고 자식이 좋은 대학 입학하고 좋은 직장에 입학하기를
입사하기를 원하고 떠오고 저 그냥 기도 제목을 수룩하게 다 기록을 해놔도 그거 전부가 누가 원하는 것이었어? 내가 자기가 원하는 것을 가지고 기도 자기가 원하는 거 그렇죠. 그 절에 가서 불공 드리는 이 양반이 누구 원하는 거? 지가 원하는 거, 지 자식 원하는 거, 지 가족이 원하는 거, 그거 잘 되게 해달라고 해서 그냥 손이 말이 되도록 싹싹 빌어. 그런데 여기에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하늘나라에 들어가리라. 그러면 아버지 뜻은 또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 성경책을 가르치노. 요한복음 6장 40절에 보니까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 영생을 얻는 예수 믿고 영생 얻는 그것이 아버지의 뜻이라니. 아멘. 그러니까 요한복음 6장 40절 말씀처럼 내 아버지의 뜻은 내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것이라고 했어요. 아버지의 뜻은 모두가 예수 믿고 모두가 어디 가고 저 천국에 가는 거, 내 아버지 집에 가는 거, 그것이 아버지의 뜻이에요. 아멘.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는 주여 주여 부르짖는 우리가 되어져야 될 것입니다. 아멘. 내가 만일 경우에 병이 나서 건강하게 다른 사람과 함께 그냥 다니면서 모든 사람을 도와주고 환자를 도와주고 하나님 영광된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는 그 마음으로 하나님 내 건강하게 해주시옵소서. 할 수 있는 기도. 그러나 하나님 내가 건강하게 해서 내가 여기서 이렇게 고통을 당하고 있는데 건강하게 해줘서 가족도 만나고 손자 손주도 만나고 어쩌고 저쩌고 저 한국에 좀 마음대로 갔다 오래. 요즘 한국에서 못 가. 한국에 갔다가는 가지고 올 게 있어. 가지고 올 게 있어. 특히 대구 경북 가면은 더 가지고 올 게 더 많아. 오늘 아침에 제가 카톡으로 소식을 받았는데 세크라멘토에 있는 제 친구 목사님이 우리 주위에도 한 사람 걸렸답니다. 어머. 건강 주의하십시오. 자, 미국에 지금 사망자가 두 사람 생겼어요. 이 온 세계 다 그냥 싹 붙였어. 제가 이번 이 사건을 보면서 뭐가 생각난 거 아니야. 중국에서는 기독교인들 예배되는 그 예배단 십자가 다 뛰어서 불태우고 시진핑이 그랬어요. 그뿐만 아니라 선교사들 추방에 쫓아내고 그렇게 하더니 이번이 재앙이거든요. 주님이 최고로 죽었어. 하나님께서 징벌하시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아멘. 하나님 안 생기면 하나님께서 징벌해왔습니다. 유대 백성들이 그렇게 받아왔습니다. 지금도 우리 주위에서 어려움 당하는 일들이 많습니다. 그런 가운데 우리는 생각을 주님 뜻대로 주님 뜻이면 내가 이루겠습니다. 주님 할 수 있는 우리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 기도 내용이 주님 뜻을 아버지의 뜻을 이룩하는 그 기도가 되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여기에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예수님 보고 예수 믿는 사람 그들이 어디 간다? 천국에 가는 그것을 믿고 주님 앞에 기도하는 그 아멘. 기도가 하나님께서 들으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오늘도 우리가 주의 성으로 찬송하며 기도하고 주의 말씀을 듣습니다.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갈 것이 아니오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천국에 간다고 했으니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 영생을 얻는 그가 아버지의 뜻이라고 하였으니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우리 모두가 예수 믿고 우리 모두가 저 천국에 함께 영생에 이르기를 원하는 저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성도를 지키시고 은혜 베푸시고 평강 주시기 원하시는 성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나의 죄와 허물을 용서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다시 오실 재림의 주 예수 그리스도를 고대하는 자와 성령이 교통하시고 충만하시니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는 저들은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목사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님께 영광.